한창 힘쓸 나이네요. 네. 한창 힘쓸 나이라. 아, 그렇죠. 예, 22살이면 예, 정말 한참 됩니다. 예, 예. 22살 때 우리 장정구 챔피언께서는 이미 세계 타이틀을 보유하고 예,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66kg. 역시 프로의 경량은 김필구! 자, 김필구 선수는 지난 4월 2일 프로 테스트에서 합격하면서 프로복서 라이센스를 취득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예. 예. 그때 기량이 상당히 그 좋아 보였고요. 네. 오늘 그 막바로 데뷔전을 갖게 됐는데 김영진 선수는 현재 광주대학교 소방행정학과 1학년에 재학 중인 예, 학생입니다. 학생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생활체육. 아, 지금 김필구 선수가 마우스피스 착용을 안 해서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마우스피스 착용 후 시합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데뷔전을 치르다 보니까 코너에서도 예, 많이 긴장한 것 같아요. 긴장하겠지 아무래도. 네. 좀 우리 지금 신인들 이게 우리 한국 복싱 좀 살아나려면은 네. 신인들이 좀 많이 나와야 되는데 좀 옛날 같지 않은 그런 이 선수다 보니까 참 우리 전직 복싱 선수 출신으로서 참 안타깝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대회가 열리기까지 J9 프로모션 박용훈 대표님께서 정말 그 힘을 많이 써주셨고 예, 예. 더불어 우리 장적구 챔피언께서도 예. 정말 그 많은 역할을 해주셨다고 예, 들었어요.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신인 선수들이 설 수 있는 무대가 좀 많아져야겠습니다. 그렇죠. 오, 자 지금 초반부터 몰아치고 있는 김필구 선수인데요. 역시 4라운드 선수들의 대결은 맞습니다. 예, 예. 아, 김영진 선수도 이제 정신을 차렸죠. 예, 그렇네요. 초반에 기습적인 공격으로 여러 차례 히트를 당했는데요. 프로 데뷔인데는 기술보다 패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예. 저는 패기라도 없으면 이미 오르면 안 되죠. 맞습니다. 예. 프로복서의 기본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회진에서 유계진에서 볼 수 있는 저는 100입니다. 맞습니다. 두 선수 데뷔전 선수들인데 수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세가 잘 되어 있네요. 기본기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장정구 챔피언께서도 두 선수의 기본기를 칭찬해 주셨는데요. 예, 예.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체력이 또 어떤 선수가 좋은가도 관건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저 두 선수 중에서 누구 한 사람이면 머리만 조금 쓰면은 시합을 잘 풀어가겠죠. 아, 그렇죠. 예, 예. 아, 근데 참 저렇게 링에서 펀치를 주고받으면서 머리를 좀 쓴다는 것이 여간에서는 쉽지 않은 일 같아요. 그렇습니까? 사진답네요. 패기가 점십니다. 아, 그 펀치를 야무지게 치고 예. 있는 김영진 선수. 오, 좋아요. 예, 예. 자, 전세가 이제 바뀌었습니다. 오. 김필구 선수가 한 충격을 좀 받았네요. 그런 예, 것 같습니다. 예, 예. 경기 초반에는 김필구 선수가 몰고 들어오면서 예. 여러 차례 적중을 시켰었는데 전세가 역전됐어요. 그렇습니다. 두 선수 다 프로 데뷔전 후회 없이 하는 걸 생각을 하겠네요. 아, 후회 없이 했다고 생각해요. 예. 정말 그 데뷔전 복서들의 패기가 느껴져요. 예, 맞습니다. 저 때는 패기 아니면 뭐가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아우, 박수 치고 싶네요. 박수가 나오는 그런 라운드였어요. 아, 그 선수 멋집니다. 예, 예. 더 준비를 많이 하고 예. 근성이 앞선 선수가 이 경기를 가져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 프로는 무조건 근성입니다. 근성이 없이는 절대 안 됩니다. 그 근성으로 결국 15차까지 방어를 예, 예, 그렇습니다. 라운드 2. 그렇지. 그렇지. 좋아.
그래도 프로 데뷔전 치고는 그래도 기초의 기본기가 좀 그래도 잘 돼가는 편입니다. 지금 김필구 선수 라이트 맞았어요. 자. 데뷔전이지만 준비가 정말 잘 되는 선수. 예, 잘 돼가는 선수입니다. 김영진 선수 쪽으로 지금 기세가 지금 기울어지고 있는데요. 올려, 올려! 하지만 김필구 선수 계속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두 선수가 주먹을 제대로 치는 것 같습니다. 네, 강하게 치네요. 끈끈. 옆구리, 훅. 엇붓것도 그렇고 파워 있는 복싱을 하고 있습니다. 아, 데뷔전 선수들의 패기가 정말 느껴지는 한판 승부입니다. 김영준 선수가 소속된 광주 전일 체육관에는 그 현재 그 대한민국 복싱의 그 넘버원이라는 그 강종선 선수. 예, 그러세요. 예, 예. 아마 그 김영준 선수도 강종선 선수와 스파링을 많이 하면서 그 기량이 많이 또 향상이 됐다고 합니다. 예, 아무래도 그렇게 좀 자기 잘하는 사람하고 스파링을 많이 해야지만. 자, 지금 김필구 선수 흔들리고 있어요. 아이고. 자, 김영준 선수의 계속된 공격으로 그러게 모셨습니다. 자, 배 맞았군요. 자, 경기. 끝났습니다. 예. 자, 지금 스탠딩 다운이 없기 때문에. 예. 아, 그대로 경기가 스톱이 됐습니다. 레프트 보디를 맞았어요. 아, 레프트 보디를 맞으면서 충격이 더 배가 됐군요. 그냥 레프트도 그걸 보았기 때문에 그냥 이 샵은 안 되겠다 싶으면서 스톱을 시킨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김영진 선수가 2라운드 TKO 승으로 정말 멋지게 프로 데뷔전을 장식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아, 하지만 패자인 김필구 선수도 잘 싸웠어요. 네, 잘 싸웠습니다. 기본기가 잘 돼 있다고 평가를. 예. 아, 샵은 비록 졌지만 사이즌 프로 데뷔전 치고는 제중도 그 자세 같으면은 기본기가 다 잘 돼 있다고 봐야 됩니다. 자, 장정구 챔피언께서도 지금 그 칭찬을 해주셨는데 패자인 김필구 선수도 좌절하지 말고 이런 경험 삼아서 그 더 좋은 선수가 되기를 바라고요. 아, 김영진 선수는 상당히 그 인상적인 기량을 선보이면서 그 프로에 데뷔를 했습니다. 아이고, 축하합니다. 저런 선수들이 앞으로 계속 쭉쭉 뻗어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저런 선수들이 많이 나와야지 우리 옛날에 80년도에 그 프로복싱이 살아나는 듯이 이제 살아나야 되는데 저런 선수들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저런 선수들이 나오도록 또 장정구 챔피언께서도 계속 이런 그 시합 기회를 좀 만들어주십시오. 예,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예. 김영민 선수가 TKO로 승리하였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정말 그 관중들의 박수를 받을 만한 기량을 선보여준 김영진 선수입니다. 구동균 회장님 올라와 주십시오. 구동균 대표님께서 승리 상장 및 트로피를 함께 수여하겠습니다. 여기는 그 부산 농심호텔 그 허심청의 그 대청홀이죠. 네, 예. 여기서 이제 뷔페식이라는 디너 복싱이 펼쳐지고 있는데 네. 2007년 2월 이후 15년 만이에요. 아, 그러세요? 서울에서 이제 롯데호텔에서 디너 복싱이 펼쳐졌었고 오늘 정말 화려하게 이런 무대가 만들어졌습니다. 전 복싱클럽 성명 김영진 및
이 선수는 2022년 5월 28일 부산시 농심호텔 허심청 대청홀에서 거행된 프로복싱 웰컴급 4라운드 경기에서 호소한 기량으로 김필구 선수에게 승리할수록 승리 상장을 이 장소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겠네요. 저도 오늘 농심호텔 처음 와봤습니다. 아, 부산에 계신데도 처음 오셨어요? 아니, 부산에 있는 게 아니고요. 제가 부산에 있을 때는 이 호텔이 없었어요. 아, 그랬군요. 예, 제가 서울 올라간 지가 지금 41년 됐습니다. 아. 그리고 이런 호텔이 있는 것도 이제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아, 그러니까 새로 지은 예, 곳이군요. 예. 그 동네 온천장 쪽에 지금 위치한 호텔인데, 예. 정말 대규모로 잘 지어놨어요. 예, 잘 해놨네요. 박용훈 J9 프로모션 대표께서는 오늘 이제 흥행이 괜찮으면 예. 앞으로 주기적으로 여기서 하겠다고 이제 밝히기도 하셨는데요.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복싱 샵을 주창하기가 힘들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고충을 좀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는데 사람들은 다 몰라요. 그냥 뭐 샵만 하면 흥행이 돼갖고 뭐 이렇게 한다는데 흥행되는 거는 거의 없습니다. 그냥 다 힘들으면서도 그래도 복싱을 사랑하고 복싱을 이어가려고 그러니까 샵 주최하는 거지 진짜 돈을 버는 거는 거의 없을 거예요. 아, 맞습니다. 네.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이걸 할 수 있는 거겠죠. 병기 이제 복싱이다 보니까 체육관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프로모터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힘들게 한 번씩 샵을 합니다. 이렇게 요번에도 이 샵도 주최한 것도 박용훈 그 관장 그 님의 그 뭡니까 어려움 속에서도 이렇게 했다는 것이 참 방송을 권하고 드리고 싶습니다. 아.